유튜브는 크리에이터와 시청자가 안전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필요한 도구와 정보를 제공하는 데 힘써오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유튜브 크리에이터와 시청자가 공유, 학습, 소통을 위해 유튜브를 이용하지만 이따금 괴롭힘이 발생하기도 하며 심지어 차마 눈뜨고 보기 어려운 악플이 표현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동영상을 통해 유튜브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된 정책, 도구, 기능을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증오심 표현과 괴롭힘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유튜브 정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은 증오심 표현에 대한 정책입니다. 보호받아야 할 속성을 지닌 집단에 대해 증오나 폭력을 조장한다면 이는 증오심 표현 콘텐츠로 간주됩니다. 이 속성에는 연령, 성별, 인종, 장애, 종교, 성적 지향, 계급 등이 포함됩니다. 유튜브는 증오심 표현을 허용하지 않으며 따라서 특정 속성을 이유로 보호받아야 할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폭력 또는 증오를 조장하는 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괴롭힘에 대한 정책입니다. 보호 대상 신분이나 성폭행 피해자 신분, 신체적 특징 같은 이유로 타인을 지속적이거나 악의적으로 모욕하는 콘텐츠는 괴롭힘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위협, 협박, 괴롭힘, 개인정보나 개인식별정보 유포, 좌표 찍기 같이 특정 개인에 대한 잘못된 팬 활동 조장 등도 유해한 행위에 포함됩니다. 타인을 괴롭히는 콘텐츠는 유튜브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정책에 이어 사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도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살펴볼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정책을 위반하는 콘텐츠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채널의 댓글을 관리하는 것으로 꼭 유튜브 정책을 위반한 댓글이 아니더라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유튜브 정책을 위반하는 부적절한 콘텐츠나 악성 콘텐츠를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동영상을 신고하려면 데스크톱이나 모바일에서 점 3개 메뉴를 클릭하고 신고를 누르세요. 동영상의 위반 사항에 가장 잘 맞는 신고 사유를 선택합니다. 검토팀에서 결정을 내릴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타임스탬프나 위반 사항에 대한 설명 등 추가 세부 정보를 덧붙일 수 있습니다. 댓글, 썸네일, 재생 목록도 같은 절차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점 3개 메뉴와 신고만 기억하면 됩니다. 증오심이나 괴롭힘 관련 정책을 위반한 콘텐츠의 신고는 익명으로 진행되므로 다른 사용자는 누가 신고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명의 도용이나 부적절한 채널 배너 또는 프로필 사진의 사용 등을 이유로 채널 전체를 신고하려면 신고할 채널 페이지로 이동하고 정보를 클릭한 뒤 신고를 클릭하면 됩니다. 신고를 하는 즉시 자동으로 콘텐츠의 게시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튜브 담당자가 신고된 내용을 연중무휴 검토한 뒤 신고된 콘텐츠가 커뮤니티 가이드와 연령 제한에 맞는지 살펴봅니다. 타인이 내 개인정보나 개인식별정보를 사용한 콘텐츠를 업로드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면 고객센터에서 개인정보 침해 신고를 이용하세요. 다음으로 댓글 관리 도구로 괴롭힘이나 악성 댓글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내 채널에 게시된 댓글은 직접 삭제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게시됨 탭으로 이동하거나 데스크톱 또는 모바일의 동영상 보기 페이지에서 점 3개 메뉴를 클릭하고 삭제를 선택하면 됩니다. 댓글 작성자는 자신의 댓글이 삭제된 것을 알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부적절한 댓글을 작성하는 사용자가 있다면 댓글 작성자를 채널에서 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작성자를 숨기면 해당 작성자가 내 동영상에 이전에 작성한 댓글뿐 아니라 앞으로 작성하는 댓글도 모두 숨겨집니다. 차단된 사용자의 이전 댓글은 48시간 내에 숨겨지고 해당 사용자는 자신이 숨겨진 것을 알지 못하며 이 사용자에게 표시되는 내용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또한 차단된 사용자가 동영상에 새 댓글을 작성하려고 시도할 때 이 작성자를 숨길 수 있는 옵션이 두 가지 있습니다.
작성자의 기존 댓글 또는 유튜브 스튜디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내 채널이나 동영상에 남긴 댓글을 찾은 경우에는 점 3개 메뉴를 선택하고 채널에서 사용자 숨기기를 선택하세요. 유튜브 스튜디오를 이용할 경우 사용자의 채널 URL을 복사하고 유튜브 스튜디오의 설정에서 커뮤니티를 선택합니다. 숨겨진 사용자 상자에 채널 URL을 붙여넣고 저장을 클릭하세요. 마지막으로 부적절하거나 악의적인 행동으로부터 댓글 섹션 전체를 보호할 수 있는 도구는 무엇일까요? 차단 단어 목록을 만드는 것입니다. 채널에서 보고 싶지 않은 단어나 문구를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튜브 스튜디오의 설정에서 커뮤니티 탭으로 이동하면 차단된 단어 섹션이 있습니다. 여기서 댓글 섹션에 표시되기를 원치 않는 단어나 문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차단된 단어를 사용해 댓글을 작성하면 댓글이 공개적으로 표시되지 않고 검토 대기 중 탭에 나타납니다. 크리에이터가 이 탭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원치 않는 댓글을 볼 필요가 없게 됩니다. 댓글 작성자는 자신이 작성한 댓글이 자동으로 검토되기 상태가 된 것을 알지 못합니다. 또는 링크 차단을 선택하여 해시태그나 URL이 포함된 새 댓글을 자동으로 검토되기 상태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댓글 설정을 변경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개별 동영상이나 앞으로 업로드할 모든 동영상의 기본 댓글 설정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댓글 설정에서는 모든 댓글 허용, 부적절할 수 있는 댓글은 검토를 위해 보류, 검토를 위해 모든 댓글 보류, 댓글 사용 중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댓글을 보류할 경우 댓글을 직접 승인하기 전에는 공개적으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부적절할 수 있는 댓글은 검토를 위해 보류를 선택하면 유튜브 스튜디오의 검토 대기 중 탭에 최대 60일까지 보관됩니다. 탭 하단에는 특히 자극적일 수 있는 댓글이 필터링되어 있습니다. 이 탭을 열어 굳이 자극적인 댓글을 확인하실 필요는 없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개별 동영상에 대한 설정을 변경하려면 동영상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더보기를 클릭한 다음 댓글 및 평가 섹션으로 이동하세요. 모든 신규 동영상에 기본 댓글 설정을 적용하려면 유튜브 스튜디오의 설정에서 커뮤니티와 기본을 차례로 선택합니다. 여기에 설정한 변경 사항은 모든 새 동영상의 댓글에 적용됩니다. 유튜브는 크리에이터와 시청자, 그리고 파트너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도구를 사용하시기를 적극 권장드립니다. 특별하고 활기찬 커뮤니티를 보호하기 위한 협조에 감사드리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